네, 안녕하세요.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정기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예습전도단 버전의 시선에서 베이스 인트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럼 먼저 연주를 한번 보고 네, 그 다음에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베이스 인트로인데, 가사가 나온 데서 이제 원래 원곡에서는, 베이스 라인이 딱 멈추는데, 상관없이 계속 쭉 이어져도,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연주한 버전에서는 그냥 쭉 연주를 했었고, 네. 그러면은 이제 라인을 보면은, 여기가 이제 3번 줄에 11번 플랫 G샵이에요, G샵. 처음에 그래서 G샵.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이 해머링 라인이 들어가거든요. G샵, 그 다음에 1번 줄에 11번 플랫에서 13번 플랫을 해머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C샵, G샵 아래에 있는 2번 줄에 11번 플랫 C샵, 그 다음에 3번 줄에 12번째 A,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한 거는 11번에서, 그러니까는 여기가 F샵에서 G샵으로 해머링을 하면서 여기가 14번 플랫 A, E, A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해머링은 공통적으로 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되면서 처음엔 3번 줄에 11번 G샵, 2번 줄에 11번 C샵, 그 다음에 3번 줄에 12플랫 A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되는 베이스 라인입니다. 그러면은 연습하셔서 반주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